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쾌한 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자주 쓰면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는 말습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시죠? 자주 쓰면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는 말습관. 사실 말로 우리가 이제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정말 복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복된 말만 쓰고 있느냐 따져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힘들 때는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말습관 때문에 좋은 말습관으로만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어떤 이제 방법을 써서 아 참 말습관을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 이런 어떤 기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회이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아 이 말습관 써봐야겠다. 이 말습관 한번 들여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볼까요? 그 세계적인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수영선수, 훌륭한 기록을 내는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잘 몰라요. 날짜도 며칠인지 몰라요. 그냥 수영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김윤아 선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한다. 이 세계적인 두 선수들의 공통점. 그냥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들을. 그냥이라는 거는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힘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해요. 우리는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라는 얘기를 평소에 잘 쓰고 있었나?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자주 쓰이면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는 말습관 제 첫 번째가 바로 그냥입니다. 그냥. 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선수들도 아니지만 그냥이라는 말을 자주 써서 나의 무의식 적인 어떤 힘을 끌어올리면 나한테 좋은 일이 바로 생긴다고 해요. 자 어떻게 써볼까요? 이 말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날씨도 막 뭐 꼬물꼬물하고 어제 이제 너무 힘들 회사에서 힘들어서 이제 운동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아 운동하기 싫다 하지 말까? 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한 5만 가지쯤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을 딱 내 입 밖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하자. 그냥 이렇게. 막 청소하기 싫어. 그런데 아 그냥 하자 이렇게 그냥이란 말을 갖다가 그 나의 무의식의 힘을 끌어올린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좋은 의미로. 그리고 왜 이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밤마다 뭐 책을 보기로 했어요. 아니면 밤마다 온라인으로 핸드폰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도 이제 그 말을 탁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수업에서 들었으니까. 아 그냥 하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그냥 하자라고 되뇌는 습관은 이제 이 핑계를 떠나게 한대요. 우리가 이제 그 막 아니란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핑계를 떠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자극을 주는 말이라고 하니까 그냥이라는 말 잘 써보시기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스스로 응원하는 혼잣말이에요. 그래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세계적인 대회 뭐 이런 거 보면 선수들이 결승전 이럴 때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정말 그 압박감에. 그런데 이제 막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오기 전에도 중얼대고 들어와서도 중얼거리고 막 탁구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서브 넣는 선수가 혼자 막 중얼거리다가 서브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스스로를 응원하는 혼잣말입니다. 어떤 그런 이제 책에 봐도 이 얘기는 항상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자기가 응원하는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 이제 스스로에게 응원해주는 그런 혼잣말을 많이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하고 계신다면 이런 거 집어넣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혼잣말. 그러니까 무의식에다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떨리고 힘들고 너무 긴장되고 이럴 때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뇌과학으로 다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응원한 혼잣말하는 거, 자기암시,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준비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혼잣말만 한다고 해서 그 혼자 스스로를 막 응원한다고 해서 그게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막 긴장하고 떨어서 사실 잘 못하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발표하는 날이에요. 회사에서 우리 팀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인데 막 여러 뭐 임원들도 계시고 직장 상사들도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사실 막 긴장되고 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준비를 정말 잘했는데 막 목소리 막 덜덜 떨리고 제대로 설명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이러면 열심히 준비한 게 빛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 게 충분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떨지 말고 정말 여유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를 격려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준비했어. 오늘 어떤 거에도 어떤 질문에도 대비할 만큼 난 미리 준비했어. 잘할 수 있어. 분명히 잘해낼 거야. 자, 화이팅. 누구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화이팅 화이팅.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그 PT를 진행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혼잣말 전혀 안 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떨려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PT를 진행한 사람하고 무의식의 힘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뭐 행사에서 뭐 중요한 미팅을 한다든지 중요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그렇게 스스로에게 응원하는 말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할 때마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 가는 게 너무 왜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아 오늘 회사에서 정말 좋은 일 있을 거야. 자자자자 잘해보자. 내가 나의 코치라고 생각하고 자 누가 잘해보자 잘해보자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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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분이 이렇게 확 업된 상태에서 이제 회사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유튜브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유튜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 카메라만 들여다보고서 강의를 한다는 게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해지지 않고 막 카메라 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그 이제 청중들이 있으면 이제 눈 마주치고 그 청중들의 어떤 리액션을 보면 훨씬 더 힘이 나거나 그럼 이제 말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제 텐션을 혼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저 혼자 저를 응원하는 말. 자 오늘도 자 좋은 내용으로 자 화이팅 잘해보자 버벅대지 말고 막 버벅대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버벅대지 말고 자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강의를 갔을 때도 이제 소개받기 전에 이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혼자 웃어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 이제 얼굴 근육이 풀리니까 혼자 웃고 이제 속으로 이제 아 잘하자 잘할 수 있어 즐겁고 유쾌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막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뭘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해보시면 스스로 기분이 굉장히 즐거워져요. 뭐 자기가 자기한테 화이팅 이러는 게 약간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기분이 좀 재밌어지고 유쾌해지니까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꼭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단어.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회사 갔다 와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회사 갔다 와서 저녁해서 애들이랑 먹고 뭐 설거지하고 뭐 빨래 뭐 널어놓은 거 개서 막 넣어놓고 뭐 청소라도 좀 하고 뭐 이러면 밤 12시 너무 지겹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말인데도 이제 막 세탁기 돌려서 이제 빨래를 널어야 되면 막 몸이 천근만근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럴 때 즐겁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단어를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아 힘들어 아우 지겨워 아우 몸이 천근만근이야 온 데가 다 쑤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즐겁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일까요? 내 말을 해갖고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난데 내가 막 지겨워 힘들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듣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나를 즐겁게 움직일 이왕 해야 되는데 나를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단어를 고르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빨래를 이제 주말에 널어야 된다. 토요일 날 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못 가고 빨래를 널어야 된다. 그럼 야, 그냥 날씨가 아깝다. 이 날씨에 좀 빨래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를 즐겁게 움직이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와, 빨래 마르기 진짜 좋은 햇살이다. 정말 끝내준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거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헬스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차피 움직이, 헬스클럽 지금 못 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집안에서 이제 헬스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운동하는 거야. 어? 재밌게 한번 해볼까? 자, 음악 주세요. 그럼 음악 자기 가서 틀고 막 이렇게.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막 청소하면서 운동하는 거야. 난 지금 운동하는 거야. 막 내가 나를 막 세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즐겁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단어를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뇌는 부정적인 단어를 훨씬 더 이렇게 탁 붙여갖고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뇌가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이렇게 잘 들어왔어 라고 탁 캐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지겹다. 이거 막 저녁 때 이제 막 산더미 같은 설거지 막 그렇게 하면서 아 너무 지겹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저기 와이프가 막 지쳐가지고 당신이 저 베란다 있는 저거 막 저기 청소 좀 해주고 뭐 빨래 좀 개주고 저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거 좀 해줘나 이게 너무 바쁘니까 막 하면 이제 남편도 들어왔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 지겨워 집에 와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나를 즐겁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뭐 이제 그 긍정적인 데다가 더 집중해서 이제 뇌가 기억하게끔 해주는 거죠. 아 빨리 해놓고 드라마 보자. 아 빨리 해놓고 운동 가자. 빨리 해놓고 탄천 뛰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 이 지겨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지겹다고 하지 않고 아 빨리 해치우고 이런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라는 거를 말하게 되면 훨씬 더 나를 즐겁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되면 훨씬 더 나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 같죠. 그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런 이제 주변 이제 지인 중에 시집에만 가면, 시집이 이제 이렇게 경기도 이제 어디 있는데, 시집을 이제 한 번씩 가잖아요. 이제 남편과 함께 시집을 가는데, 시집 식구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 지인이. 그래서 그게 벌써부터 이제 가기 전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무슨 생신이다, 아니 무슨 날이다, 뭐 이게 아니면 그냥 무슨 뭐,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얼굴을 이제 안부를 묻느라고 이제 시집 식구들한테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면 이미 가는 차 안에서부터 부부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이미 짜증이 이제 막 나고 짜증이 나니까 그게 이제 즐거운 어떤 즐겁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계속 부정적으로 아 또 이제 막 또 가면 또 잔소리 할 건데 또 가면 또 뭐 속을 박박 긁을 건데 내가 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자주 내가 내일도 바쁜데 시집 식구들을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아내가 이제 시작을 하면 저희 지인이 시작을 하면 이제 남편이 도대체 얼마 만에 한번 간다고 그렇게 퉁퉁 불어 있느냐 가기도 전에 이러고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재미있게 즐겁게 움직일 만한 얘기를 하는 게 나 스스로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오늘은 뭐라고 하시겠어? 오늘은 그냥 별 말씀 안 하실 거야. 뭐 오늘까지 싸우겠어? 뭐 오늘까지 뭐 신경질 내겠어? 좋게 잘 갔다 와야지. 오늘은 좀 재미있게 좀 지내다 오자. 갔다 와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 하자. 막 이렇게. 아니, 갔다 와서 우리 영화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갔다 와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 뇌에서 부각시키는 거죠. 그럼 내가 더 즐겁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편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각자에 맞춘 나를 즐겁게 움직일 만한 단어를 골라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이미 원하는 거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원하는 거를. 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이미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이제 은퇴,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쳐요. 은퇴를 나는 회사를 이제 이 적금이 다 끝나고 이러면 대출 좀 받아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베이커리를 이제 조그맣게 할 거야. 그래서 막 빵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이런다고 치면 그렇게 할 거야. 2년 후에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난 이미 빵집 사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인님과 동시에 빵집 사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빵집 사장인데 정말 빵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막 새로 생긴 핫하다는 그런 베이커리 가봐야 되고 아, 그 뭐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해볼까? 저런 것도 개발해볼까? 이렇게 이미 내가 그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행동을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겠죠. 더 그 베이커리를 하는 어떤 그런 일정이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어떻게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미리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원하는 회사에 이제 이직을 원하는 회사에 이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스펙을 지금 뭐 어학도 공부하고 다른 자격증도 따고 이제 스펙을 쌓고 있었는데 이미 거기 직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 신문 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이런 거 아 정말 다 스크랩 해놓고 정말 모아놓고 자료 모아놓고. 나중에 면접 보러 가면 아, 그 작년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작가가 된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글쓰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작가가 된다고 해도 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야, 2년 후에 책을 낼 거지만 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야, 그러면 작가니까 매일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 글을 쓰고 작가니까 매일 책을 봐야 되고 작가니까 칼럼도 써봐야 되고, 누가 나한테 지금 칼럼 요청을 하진 않지만 칼럼도 써서 블로그에 올려보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는 이미 뭐뭐야 목표를 달성한 듯이 말하면 실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건 정말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그런 나의 말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마지막으로요, 당연하지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당연은,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다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거 절대로 당연한 일 아니고, 이렇게 제가 지금 유튜브를 막 찍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선물 같은 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연하지라는 말을 입에다 붙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운이 좋아. 당연하지. 너무나 그걸 이제 당연하게 난 믿어. 라는 게 당연하지를 붙이면 정말 이제 훨씬 더 잘 믿게 돼. 나는 운이 좋아. 끝. 이거 하고 나는 운이 좋아.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내가 믿게 되는 어떤 그런 확신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쓰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말인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릴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꼭 해결될 거야. 당연하지. 이러면 이제 그 해결되는 걸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당연하지. 정말 당연하게 최선 다해야 되는 거. 그리고 누구를 뭐 어떤 되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당연히 도와줘야지. 나 인복이 있어. 누구누구는 참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당연하지.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해서 이 시험을 패스할 거야. 반드시 패스할 거야. 당연하지. 이런 거. 옛날에 왜 당연하지 게임 있었잖아요. TV에.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막 그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초창기 작년에 이제 초창기에 정말 구독자가 너무너무 안 올랐을 때도 이런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콘텐츠만 꾸준히 올리면 언젠가는 구독자들이 알아줄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꼭 그 상황을 믿고 싶은, 확신을 갖고 싶은 경우에는 뒤에다 당연하지를 계속 붙이세요. 당연하지. 유튜브 하는데 정말 구독자들이 좋은 콘텐츠는 알아줘.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 상사가 지금 모르지만 당연히 내 어떤 그런 열심히 하는 성실함과 유능함을 알아줄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서운함도 좀 가시겠죠. 그리고 이게 꾸준히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독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제 입버릇처럼 정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정말 운이 좋게 타고난 게 아니라 이런 후천적인 어떤 말습관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면 바뀐 것처럼 행동하고, 바뀐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바로 말습관입니다. 그렇게 바뀐 것처럼 하는 말습관. 오늘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말습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게 참 좋은 일이죠.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다섯 가지 말습관을 여러분들 상황에 잘 맞춰서 응용하셔서 항상 좋은 일이 많은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식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